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No, no, no. 아니지. 릴렉스, 릴렉스. 일단 차분하게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본다. 그리고 남자면 끊는 센스. 현중이 오빠 질투나잖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현중 오빠가 지켜보고 있겠어. 언제나 이렇게 함께 있을 테니까 제발 전화 좀 받자. 응? 깨럽 깨럽 자기야 일어나야지. 새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라도 일어나. 오빠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야지. 오빤 우리 자기 모닝콜 해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오빠 다른 더블의 소공일 멤버한테 이를 거야. 자기 아직도 안 일어났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눈 떠! 사랑해! I love you! 아시테르! 이래도 안 일어나면 자긴 오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일어날 거지? Thank you! 거짓된 눈으로 나를 속일 수 없어. 안녕, 더블S50의 영생오빠예요. 전화 왔다구, 전화 받으세요. 오빠가 이렇게 애타게 전화 왔다고 말하는데 못 듣는 척 하는 거야? 이 너무하다 진짜. 기상! 기상! 지금 들리는 소리는 영생이 오빠가 울 자기를 한번 깨워보겠다며 목청이 터져라 모니콜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기야! 어서 일어나자! 깨워주는 오빠 속상하게 안 일어날 거야? 어제 오빠한테 꼭 깨워달라면서 부탁을 하더니만 지금 일어나야 된다며.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영생 오빠가 오늘도 우리 자기 응원할게. Have a good time. 안녕하십니까. 트리플 뉴스 미남 앵커 더블S501의 중심 규종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블S501의 멤버 모두 한 여자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여주인공이 방금 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한 여자는 Ladies and gentlemen.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 여주인공은 규종이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특정 다 들으셨으면 이제 전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야 전화 받아.
일어나시지요. 어허! 해가 벌써 중천에 떴거늘 뭐하는 것이요? 어제 분명 귀종 오라버니에게 깨워달라 청하지 않았소. 냉큼 일어나시오, 냉큼. 자기야, 오빠는 자기 깨우려고 밤 꼴딱 샜단 말이야. 지금 안 일어나면 오빠 삐친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잠에서 깨어나는 거지. 오빠 목소리 듣고 지금 일어나면은 오빠가 선물로 뽀뽀해줄게. 뭐? 먼저 해달라고? 알았어, 좋아, 기분이다. 됐지? 빨리 일어나자. 따르릉,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너무 빨리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럼 잠깐을 이용해서 이 정민이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게요. 트리플로 트리플 SS501 오빠들의 사랑 리리 봐도 저리 봐도 오빠들 눈에는 우리 트리플밖에 안 보인다고. 풀 오빠가 너무 솔직했나?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Yeah, yeah. Listen up, yo. It's 쑥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받을 때 됐지? 전화 받아요. 빨리! 내 귓가에 내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목소리 내게 손은 들어 지치고 피곤했던 하루. 일어나. 아침부터 오빠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한 게 누군데? 오빠 그럼 버럭해요. 지금 일어나야 된다면서. 빨리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정민 오빠가 걱정해요. 오빠 걱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면 오빠가 이렇게 뽀뽀도 해줄 수 있다고요. 준비. 일어날 거죠? 자기야, 전화 받아. 우리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잖아. 오빠가 대신 받아? 아, 머리로 받으면 안 되는군. 아, 썰렁했구나. 전화 받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자기 웃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 형진이 오빠만 알지? 이쁜아, 일어나! 공주, 일어나! 얼른 얼른 일어날 시간이야. 딱 5분만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며. 우리 자기 많이 피곤하지? 알아, 오빠가 다 안다고.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우리 자기 약속 지키게 하려고 형준 오빠는 이렇게 모닝콜 해주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 자기 착하지? 착하지. 일어난 기념으로 형준 오빠의 뽀뽀 장렬. 자기야 깨어났지. 고마워. 사랑해.